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을 둘러싼 여수시와 의회의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여수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의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하나로 통합된 건 지난 1998년입니다. 통합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시청사는 아직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수 본청사와 제2청사로 불리는 여서청사, 문수청사 등 분산돼 있는 청사는 모두 8곳. 이에 민선 7기 들어 여수시는 400억 원을 들여 학동 본청사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증축해 시청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여론조사로 별관 증축 문제를 결정하자던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볼 때는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한다면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반복되는 다툼에 시민들은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거든요. 지금 계속 싸우는 중에 시민들도 좀 바라보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별관 증축을 위한 여론조사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의회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로 가는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여수 거문항로는 총 운항거리 105.6km로 두 개 선사 두 척이 운항을 해왔지만 지난 7월 이후 여수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장으로 1층에는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순천만 보존과 조성에 힘쓴 시민들의 활동을 확인하는 아카이브 공간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실과 갯벌, 철새 체험 공간과 놀이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